뭔가 할머니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요염하신데 느낌이?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레니 시간입니다. 제가 또 할머니 괴롭히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업데이트 통해 제작자가 공식적으로 할머니를 마구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마련을 해줬어요. 이번에는 할머니를 사우나에 가둬둘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뭐 방법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여기 있는 거 유리병 집어가지고 그대로 이번 업데이트로 새롭게 추가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여기 사우나 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유리병을 떨구고 숨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할머니가 내려오는 걸 기다립시다. 오나? 오나? 와라 와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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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유리병 소리를 들었습니까? 뭐지? 못 들었나? 여기다가 떨어뜨리고. 몰라. 자동차라도 숨자. 왜 할머니 안 내려오죠? 저기다가 이제 할머니 내려오는 거를 그대로 가두면 됩니다. 예! 오케이! 한 번의 성공인가?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이거 저거 왼쪽에 있는 거 내렸어야 되는데. 자, 유리병 있어. 이거 짚고, 떨어뜨려! 좋아. 할머니, 들어갔나요? 오케이, 됐을까? 자, 닫고, 내려, 내려! 오케이! 할머니! 맨놈, 맨놈, 맨놈! 아유. 뭐야? 저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할머니가 그대로 문을 힘으로 그냥 빡 부숴가지고 저를 뚝배기를 치네요. 아, 그렇지. 계속 같이 있으면 너무 사기죠, 인간적으로. 떨구고 안으로 들어가. 자, 이번에는 진짜 가둘게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떨어뜨려 놓고 들어가! 슝. 자, 할머니 내려옵니다. 빨리 내려와! 오케이, 닫습니다. 문 닫고. 레버 어디 갔어? 와, 레버가 없어! 와! 잠깐만, 저거 일회용이었어? 할머니 잘못했어요. 아, 그러네요. 이거 남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와, 오 마이 갓. 이 방법은 일회성이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오케이, 이제 방법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해볼게요. 내려올 겁니다. 바로 들어갔을 때 잠그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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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와우. 우. 그 다음에 사우나 3, 2, 1 뺀다. 우후. 할머니 잘 가세요. 사우나 찜질 시켜드릴게요.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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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라바. 와우. 무려 할머니를 사우나로 기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시원하게 찜질하고 계시죠? 오우야. 뭔가 할머니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요염하신데 느낌이? 어? 자, 이번에 들어갑니다. 할머니 들어가고. 자, 조심스럽게 문 닫고 내려! 스위치 온! 우! 근데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할머니 목욕하는 광경 몰래 훔쳐보는 그런 기분이랄까? 아유, 할머니 기분 좋으세요? 아우, 찜질 아주 시원하시죠? 이번에 확장공사 하면서 여기 사우나방까지 만들었거든요? 와, 일반 가정집에 사우나방까지 있고 진짜 완전 금수저가 맞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추가된 사우나로 할머니를 또 깔끔하게 괴롭혀 보았습니다. 일단 제작자가 이거 급할 때 한번 쓰라고 만들어 놓은 장치인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도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